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개방감이 가장 크고요. 네모닝 기능 같은 게 있나요? 가장 만족하는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고. 원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다가 더 들어가서 역팀을 한 거죠.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차박 깔고 캠핑도 해봤는데 가장 큰 장점은 버스 전용 차서 혼합으로 영광 검색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파워트레인이 똑같은데 좀 힘들어한다. 통풍 시트가 있고. 안 튼 거 아니었어요? 세차에도 너무 많아요. 못 들어가는데도 디젤 엔진의 진동 소음으로 10만 딱 지나니까. 기사입니다. 1998년 출시되어 현재까지 기아의 대형 RV이자 대한민국 다자녀 가정 아버지들의 드림카, 바로 3세대 올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체 크기와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카니발 하이 리무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안성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안성에 살고 있는 카니발 차주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8년 카니발 하이리무진이고요. 노블레스 풀옵션 차량입니다. 6.2 디젤에다가 9인승 모델로 출고를 했고요. 그리고 199마력의 45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3세대 올뉴 카니발이 나왔고 18년에 더뉴 카니발이 나왔잖아요. 이 친구는 페이스리프트 바로 직전 모델인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전 모델입니다. 자륜구동 모델은 설계 구조상 채택이 어렵기 때문에 전륜구동인 거죠? 네, 맞아요. 전륜구동이에요. 카니발이 아마 자륜구동이 나왔으면 진짜 지금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차는 중고차로 구매를 했고요. 구매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됐나요? 2,800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작년 7월달에 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했을 때 당시는 9만 킬로 정도였었고 지금은 현재 13만을 타고 있어서 약 4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타셨는데 4만 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장점을 아주 많이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첫 차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타던 SM5 인프레션 모델을 10년 타고 레스턴 W를 살짝 한 1년도 안 되게 타고 이 차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카니발 중에서도 최고 옵션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뒷좌석의 넓은 공간감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뒷좌석에서 타지는 않지만 사람들 태우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뒷좌석 사람들이 넓은 공간감을 즐길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리무진 옵션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2 디젤이랑 3.3 가솔린이 있잖아요. 근데 2.2 디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 첫 차량이 이제 휘발유 차량이었는데 이거는 2.0 자연흡기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르막길이라든지 차선 추월을 할 때 너무 힘이 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디젤 차량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근데 2.0 자연흡기 세단이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3.3을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무섭다. 그리고 이 친구가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잖아요. 근데 네. 9인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로 분류가 돼서 110km 속도 제한이 붙기 때문에 일단 구매 대상에서 완전 제외를 했고요. 9인승하고 7인승 중에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한국인이라면 다 알겠지만 카니발을 사는 제일 1위가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7인승하고 9인승의 차이가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스 전용 차선을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9인승이기 때문에 2223 배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노블레스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은 최소 5년, 그리고 많이 타면 10년까지도 타는, 그렇다 보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언젠가 쓰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최상위 옵션으로 선택을 했고. 3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서 G70하고 이제 스팅어 같이 이렇게 고려를 했는데 실용성과 스포츠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격도 비슷하고요, 중고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카니발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3세대 올뉴 카니발이잖아요. 3세대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도 있고 4세대 신형 카니발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고민 안 하셨나요?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세대 하이리무진 가격이 너무 비쌌고요. 더뉴 카니발하고 올뉴 카니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오토홀드가 들어가는 건데 오토홀드 하나로 인해서 가격이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도 6단하고 8단의 자동 변속기 차이 때문에 1,000만 원은 좀... 3세대 올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휠베이스가 길어서 너무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이게 패밀리카니까 도로를 다닐 때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체가 조금 무거우다 보니까 약간 좀 딱딱하다기보단 조금 그냥 스무스하게 아 맞아요. 위에도 눌러주는 그런 게 있어서 물렁물렁한 승차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차주님께서는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천장으로 인해서 뒷좌석에 대한 개방감이 가장 크고요. 그럼 2열이나 3열의 다른 분들이 타셨을 때 만족감이 확실히 높은가요? 확실히 다릅니다.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일반 카니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반 카니발 탔을 때는 자리에 앉으면 천장이 달랑말랑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답답하다고들 하시는데 제 차를 타면은 이거 너무 넓어가지고 공기부터가 다르다고 많이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도 있거든요. 이동간에 이제 TV도 보고 넓은 천장으로 인해서 여행할 때 답답하지 않다고 이렇게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2열 3열에 앉은 지인분들께서는 다들 만족하시는 거래요. 네 맞아요. 2열 저 천정 쪽에 보시면 약간 우드 같은 감성으로 고급감을 좀 더했고요. 애들이 약간 등도 들어오잖아요. 일반 카니발하고 다르게 큼지막하게 들어와가지고 문이 열렸을 때 불이 들어온 건 제가 약간 좀 개조를 한 거긴 한데 밝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의 커튼이 프라이빗한 감성을 또 더해줘요. 이건 하이리무진 옵션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커튼인데 기본 커튼 치고도 퀄리티도 괜찮고 영화 볼 때 좋습니다. 저 죄송한데 밤에 영화 여자친구랑 그런 적도 있고요. 예? 네? 아 아닙니다. 영화만 봤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2열 콘솔 박스 후단 쪽에 보면은 컵홀더가 네온 기능 같은 게 있나요? 이것도 이제 옵션 중에 하나인데 네온 컵홀더라고 해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일반 컵홀더에 차가운 물을 넣으면은 응결 현상 때문에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네온 기능을 켜면은 계속 시원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물 생기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차가워요 진짜? 네 진짜 차갑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선택한 옵션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옵션인 것 같아요. 진짜 아이스박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보온병 같은 느낌으로.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 밑에 보시면 220V 콘센트도 들어가고요. 아주 뒷좌석에 탔을 때 그런 만족감을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하셨는데 이런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나왔던 기아차들 치고는 좀 많이 투박하긴 해요. 투박하긴 한데 이런 투박한 감성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실내 디자인도 너무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비하면 좀 올다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광활하고 좌우가 균형감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점을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지금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계기판도 일반 무난무난한데 11인승 가면 160km까지밖에 안 박혀있는데 이 친구는 240km까지 예 맞습니다. 240까지 박혀있고 실제로는 밟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역시 여기 센터 콘솔 쪽에 보시면 아버지들을 위한 차기 때문에 네. 남자는 기어봉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전자식 탐나긴 합니다 요즘에는. 실내 뭐 튜닝을 좀 하신 거예요? 카니발이 하이그로시 재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스가 많이 나요. 플라스틱 커버로 다 몰딩을 씌웠습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카니발이 또 국민차다 보니까 튜닝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좀만 찾아보면 이런 제품들 너무 많아가지고 손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외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차 치고는 너무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고 저는 신형보다는 솔직히 요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주님께서 디자인 마음에 든다고 하셨지만 헤드램프는 더뉴 카니발 걸로 교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올뉴 카니발은 LED 헤드램프도 아니고 데이라이트가 가다가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뉴로 좀 변경을 한 주관적인 등이 올뉴 같은 경우는 약간 눈이 몰려있어요. 그러다가 더뉴로 가면서 눈이 커진 거죠. 옆팀을 한 거죠.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 이거 되게 편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더뉴 거를 제가 개조하긴 했어요. 올뉴는 버튼식으로 돼 있는 게 없고 당겨야지만 열리거든요. 버튼식이 편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개조를 했는데 양손 가득 짐이 있을 때 진짜 편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버튼으로도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문 앞에서 노크를 해도 문이 열립니다. 따닥 두 번 하면 문이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더뉴에 있던 건가요? 아닙니다. 올뉴에 원래 있던 기능입니다. 저거 좀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그럼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휠은 19인치 휠이고요. 저는 이제 크롬 19인치 휠을 선택을 했는데 컨셉이 올 블랙 컨셉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블랙으로 칠한 상태입니다. 브렘보도 하나 다신 것 같은데 그죠? 진짜 브렘보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감성 튜닝 짬 램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버튼도 있지만 여기 밑에 볼록거울 같은 것도 하나 있어요. 뒤에 후속 탑승객들이 뭐 하는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울인데요. 왜 있는지는 패밀리카의 대명사기 때문에 뒤에 자녀분들이 있을 때 서로 싸우진 않고 있나를 쓱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조금 탔을 때 버스 전용 차선, 일명 하이패스라고 하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겁나 부러워요 이거. 사람이 안 타고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심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서울 갔을 때 진짜 남들은 두세 시간 걸릴 걸 한 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규상 9인승 이상일 때, 그리고 9인승 이상인데 실내 6명 이상이 타고 계실 때만 버스 전용차를 1차로로 주행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혼자 타셨는데 1차로 가신 적은 없으시죠? 절대 없습니다. 지금 차주님의 동공이 진실을 말해주고 계세요. 제가 어제 버스 전용차로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연관 검색어가 버스 전용차로 카니발이라고 떠요. 실제로요. 카니발의 사실상 극강의 장점이다. 아, 카니발 사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가 커가지고 연비가 나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시내 주행은 10.4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 타면은 16까지도 이렇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뭐 요즘 경유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이 정도 연비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더 싼 게 아닐까 싶은데. 가솔린에 비하면, 특히나 가솔린은 3.3이잖아요 그 친구 연비 아주 험악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장난 아니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거의 2.2톤에 육박함에도 어찌됐건 이 정도 연비는 땡큐다. 아,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카니발이 또 수납 공간 하나는 끝내주게 많아요. 여기 일단 센터 콘솔도 이렇게 쭉쭉 들어갑니다. 오, 여기 저 네. 빠질 뻔했어요. 왜 이렇게 깊어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글로브 박스도 원래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도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위에는 이제 TV로 개조를 했고요. 그리고 문짝에도 보시면 수납 공간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하나는 끝내주게 많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열에 컵홀더 좌우로 두 개씩 들어가요. 맞아요. 컵홀더가 3열에도 있고 2열에는 좀 많아요. 3세대 올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가 많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출력이요? 네, 일반 카니발하고 파워트레인이 똑같은데 천장만 올려놓은 거라서 무게도 증가하고 차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202마력에 45토크잖아요 토크 빠른 있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어한다. 아, 네 맞아요. 이 차가 많이 무겁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거기다가 6단 변속기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좀 많이 타면 더 힘들어하나요? 오르막길 같은 데는 진짜 힘들어하는데 고속도로 주행은 괜찮아요. 근데 카니발이 패밀리카다 보니까 산도 많이 가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느낍니다. 이제 짐도 싣고 막 하면은 좀 많이. 네. 출력이 조금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디젤 엔진의 진동 소음은 어떤가요? 그것도 단점인데요. 10만 딱 지나니까 이제 디젤 소음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9만에 가져왔는데 1만 정도는 가볍게 타고 다니다가 딱 10만을 찍으니까 정차 시에 약간 소음이 느껴지고, 근데 디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휘발유 차를 또 타보긴 했는데 휘발유 차는 진짜 진동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영양제를 주고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동뿐만이 아니라 소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천장을 원래 일반 카니발에다가 뚜껑 씌워놓듯이 특정 업체를 통해서 이제 개조가 된 거다 보니까 약간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소음이라면은 저속 주행에서는 괜찮은데 고속 주행을 하면은 약간 바람 가르는 소리가 이제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의자 삐걱삐걱 되는 소리. 요거는 지금 나요 소리가. 어디 의자에서 나는 거예요? 2열, 3열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들이 어쩔 수 없이 숙명인 것 같아요. 패밀리카의 대명사고 실내도 넓잖아요. 그럼 뭐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차박도 해보고 캠핑도 해봤는데 따로 차박 개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개조를 안 하는 순정 상태다 보니까 의자가 이제 다 안 접히거든요. 요게 또 의전 의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다 안 접히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 해가지고 차는 큰데 차박하기 힘든 그런 구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SUV 같은 경우는 풀플랫이 되는데 네, 거기서 평탄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건 따로 개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패밀리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기도 해서 기아에서 넣어줄 법한 옵션들을 많이 빼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은 제가 개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후석에 대한 등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래서 등 컨트롤을 앞에서도 할 수 있게 개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야간에는 시야에 방해가 되거든요. 운행하다가 이렇게 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에도 위험하고. 근데 이거를 또 끌려면은 이제 정차를 해서 여기 버튼 쭉 해서 또 누르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앞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게 이제 개조를 하고, 전등을 2열 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끄질 못하니까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꺼질 수 있게 원래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차가 길다 보니까 룸미러가 뒷차량을 잘 비춰주지를 못해요. 심지어 지금 맨 뒷창문 쪽에도 커튼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좀 방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랙박스 룸미러를 달아서 뒷차량도 잘 볼 수 있게. 실내에서 또 다른 단점은 통풍 시트가 있긴 한데 이게 있으나마나한 수준으로 통풍이 되거든요. 분명히 3단이에요. 지금 선생님 3단인 거 아시나요? 어? 3단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네. 안 튄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게 3단인데 일반 차 1단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17년, 18년 이때 나왔고 제 차 스팅어 18년식이거든요? 같은 기아차잖아요. 3단 넣으면 되게 시원해요. 근데 진짜 뻥이 아니고 통풍 3단이고 느낌도 안 와요. 일단 종이를 올려놓으면 다른 차들 같은 경우 종이가 막 움직이는데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열선은 괜찮나요? 열선은 그래도 뜨끈뜨끈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거는 요즘 내비게이션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진짜 못 쓸모, 쓸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양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뭐 버튼 하나 눌러도 한참 뒤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요거는 진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응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요?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안드로이드로 개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동 세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동 세차가 거의 안 되지 않나요? 네, 일반적인 세차장에서 아직까지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폰 세차를 제가 주로 하거든요. 이 차가 세차할 게 너무 많아요. 한 번 하면 거의 4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들도 있고요. 혹시라도 가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높이는 안 알려주잖아요? 불다리 같은데. 그런 데는 저 혼자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하주차장이나 골목길 갈 때 이럴 때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지하주차장 그래도 입구에다가 다 써놓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못 들어가는 데도 많으신가요? 일단은 천안 신세계백화점 옛날에 생겼던 주차장은 못 들어가요. 차주님께서 실내가 넓다고 하셨는데 맨 뒷자리 3명 탈 수 있는 4열은 거의 있으나마나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4열을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의자를 펼치면은 3열하고 이렇게 붙어버려요. 무릎 공간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돼요. 4열을 펴면은 이제 트렁크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놀러 가다 보면은 트렁크 같은 공간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맨 뒤에 3명 탈 수 있는 4열 좌석은 거기를 넣었다가 뺄 수 있잖아요. 넣어버리고 트렁크를 그냥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열은 실제로 탔던 사람 말로는 진짜 여기는 탈 공간이 아니다. 2열과 3열을 앞으로 좀 다 당겨야 겨울 탈 수 있는데 그조차도 좁다. 왜 만들었는지는 차주님, 사실상 3세대 카니발의 가장 큰 단점은 K5를 뛰어넘는 과학 양카 이미지의 아, 네, 맞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진짜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카니발 타시는 분들은 아버지들이라서 다 안전운전을 해요. 뒤에 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막 할까요? 너무 안 좋게만 바라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보통 몇 킬로 정도 주행하시나요? 거의 4천? 주말마다 돌아다니니까요.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1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40, 50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세대 올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진 않나요?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카니발을 판매량 거의 1위 찍잖아요. 이게 왜 찍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단 잔고장이 너무 없습니다. 그 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 많이 탈 수 있는 기왕이면 큰 차가 좋잖아요. 집 같은 경우도 더 많은 평수를 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카니발을 선택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카니발을 구매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일반 카니발에 비해서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더 비싼 게 하이리무진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하이리무진은 혹시나 생각을 하신다면은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거다, 세차도 못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매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매일 타고 다닐 때 그 개방감이 선사해주는 그런 만족감은 최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형님들, 아버지들의 꿈, 대한민국 남성들의 드림카죠. 패밀리카의 정석인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있는 메일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